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납함에 들어갔을 때 레일이 이제 기존 3열 위치보다 한 20cm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바루 더맨의 벤입니다. 자, 지금 K4 9인승 차량이 제 옆에 있는데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열 시트는 그대로 순정 상태를 사용을 하시고요. 3, 4열 시트가 아무래도 좀 활용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좀 공간 자체가 좀 좁기 때문에 좀 탑승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지금 2열 시트 보이시죠? 이렇게 카시트를 2열에 설치를 했을 때는 이제 다른 탑승 인원을 태울 수가 없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카시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2열 시트 뒤쪽 3, 4열에도 최소 1명에서 한 3명까지 탑승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7인 개조 차량입니다. 그래서 7인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 안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 제가 3열 공간 쪽에 들어왔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열 시트는 순정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2열에 두 분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고, 카시트 설치했을 때도 충분히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이 끈을 당겨주시면 시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황제 시트라는 침대 시트가 아무래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박 용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황제 시트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 7인승 시트가 어떻게 보면 3명까지 탈 수 있는 장점을 활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시면 오자 보시죠, 이게 180도로 누워지기 때문에 황제 시트 이전에 차박 시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침대형 시트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도 조절이 180도에서 완전히 접히기까지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 쓸 수가 있는데, 딱 앉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4열 싱킹 시트나 3열 시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편안합니다. 시트 자체가 높이도 낮아지기 때문에 성인분들이 탔을 때도, 지금 보시면 이 4열 쪽이 가장 높이가 낮거든요. 이 카니발 특성상 뒤쪽으로 올수록 높이가 낮아져서 이 천장 높이에 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끝쪽까지 와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3열 공간부터 4열 공간까지 위치를 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쭉 뻗고 탈 수 있는 이 레그룸 공간을 확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4열 쪽에 짐이 실려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당겨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공간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를 굳이 등받이를 뒤로 안 눕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트 2열 시트와 함께 사용을 해도 정말 넓게 레그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받이를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좀 더 편안하게 타서 갈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1열에 2명, 그 다음에 2열에 만약에 카시트 애기가 탄다라고 가정을 해도 2명, 그리고 여기에는 최대 3명까지 안전하게, 또 이게 벨트까지 3인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7명까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9인승 차량의 변신 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 시트가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트에 이제 사람이 앉지 않을 때는 완전 눕혀주시면 이 4열 수납함 공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쪽, 그리고 이 바깥쪽, 이 시트 위쪽까지 여러분들이 큰 짐을 수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탑승 인원과 활용 용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탈 수가 있는 3인 시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9인승 7인 개조 차량 한번 보여드렸고요. 채널에 오시면은 이런 다양한 출고 차량 리뷰 영상들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구경해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상담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